조금 촉진자의 눈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게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자치, 분권, 협치, 혁신 같은 키워드들이 지금은 뭐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시흥시 슬로건이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슬로건이 시흥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쓰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이제 마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대를 누군가는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누가 열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단체가 열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점도 있어요. 기존의 사회운동을 하셨던 여러 단체들의 힘으로만 열수 있는 거냐? 아, 그것도 아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근거나 내용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 고민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동네 바닥으로 내려가면 사실 그 여러 가지 충돌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론장을 형성하고 만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서로 굉장히 상충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78년도에 본인이 붓글씨로 쓴 글이에요. 새마을운동은 한국적 민주주의 도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적 민주주의 도장이 새마을운동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튼 시민운동적 차원에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장려하고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하게 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지금 공론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요. 아주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썼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틀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토론이 필요한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 단위에서 아주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했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명확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슬로건 아주 단순해요. 잘 살아보세요. 이거 하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들 어려웠지만 잘 살아보세요. 아주 명쾌한 슬로건이에요. 전 국민이 잘 살아보세요를 거부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요라고 아주 명쾌한 방향 제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행동 지침이 아주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치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단어들인가요? 자조, 자립, 자위 이런 단어들 자체가 스스로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좋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기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마을 민주주의 시대를 열자라고 했는데 공론장을 여는 수준이 저희가 새마을 운동만큼 명쾌하게 분명한가? 그리고 명쾌한 실행 체계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면 사실 이렇게 가는 방식이 현재의 사회 구조 내에서 가능하진 않지만 지금 사회 구조 내에서 공론장을 형성하고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세대들이 우리 뇌에 다분하게 깔려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고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 체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체계가 이 위에 다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내용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게 동네 정치와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가 있는 거죠. 그게 나쁘냐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끌고 갈수 있었던 사회구조의 시스템이 있었던 거고 지금 구조는 그런 패턴과 내용으로 끌고 갈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구조, 다른 방향과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이미 제시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리고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의 이제 관심사였고요.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본인의 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뒤로 퇴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웠던 방향과 내용들이 다시 뒤처져 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회한이 드셨겠죠. 그런 차원에서 바닥에 여러 가지 단계의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6.20항쟁 30주년 기념사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구조에 있어서, 고민에 있어서 일상의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정책의 방향 중에 하나, 주민자치회를 왜 하려고 할까요? 무리라고 하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지금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있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조건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자치회를 왜 하려고 할까요? 네. 저는 그런 상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 만들기 운동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예. 왜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도시에서 마을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토론도 있었지만요. 마을 만들기 운동이 지금 한국에서 거론되고 이야기된 지가 대략 한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초기에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운동을 공식적으로 이제 표명을 했어요. 그럼 마을 만들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욕구가 있거나 참여하는 주민들을 조직해서 이분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뭔가 건강하게 자기 생과 내용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제 발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발상은 이걸 가지고 뭐 거대한 바닥 조직 토대를 구축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도시가 갖고 있는 현재적 특수성, 굉장히 삭막하고 정주의식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을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극복해 내자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낀 발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95년도 정도부터 모 단체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조금씩 퍼져나가더니 2000년도가 넘어서니까 전국에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사회 운동 중에 하나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2005년쯤 되니까 2006년 정도 지나니까 안산 같은 데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산이 지금 11년 차입니다. 11년 됐는데요. 11년 차인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같은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금 현재 구조에서 보면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필요한 주민들, 애를 키워야 되는데 어디 맡길 데도 없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불안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육아 해버리지 뭐. 해서 그렇게 아름아름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풀뿌리 단위의 활동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셨던 분들이 어느 시점에선가는 국가가 지원을,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조금씩 조금씩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에서는 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20년의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아, 뭐가 변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흐름의 정책적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20년 전에 누군가가 돌 던지듯이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 주민들끼리 뭔가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출발했던 이 운동이 지방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지방정부에서 잘된 사례를 국가가 받아서 이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라고 한이두 가지를 엮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1년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표됐던 주요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혁신읍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혁신수석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비서관이 하승창이라고 하는 비서관이셨는데 그분은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죠. 그래서 서울시 찻동이라고 하는 서울시가 기획하는 요거, 일상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무언가의 체계를 예를 들어서 동을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 체계를 봤는데요. 그걸 하셨던 분이 청와대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행안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혁신읍면동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12월 달에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죠. 예.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마치 그냥 어디 좌익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예산이지 않아? 라고 한쪽에서 계속 주장을 해서 그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바꿨어요. 혁신읍면동에서 혁신읍면동을 또 쓰게 되면 이 국회에서 두번 이렇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자치형 서비스 사업이라고 공공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바꿔졌을 뿐이지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1700만이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국가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 정권을 바꾸는 힘까지를 시민의 힘으로 이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내가 살고 있는 동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작동돼야 일상의 민주주의 체계가 작동할까라고 하는 이제 구상과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모두의 숙제가 일상의 민주주의입니다. 퍼실리테이터를 왜 할까요?라고 하면 제가 딱 단적으로 정리하면 일상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체계의 공론장을 만든다.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아주 쉽게 정리할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사실은 참여를 넘어서 지금은 자치와 협치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선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시흥시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대로 뭐그 시민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걸 시장님이 바뀌시고 난 다음에 시민인수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시민인수위원회의 세 차례 원탁회의 과정을 겪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참여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까 토론 논의 과정에서 지금 이 모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장선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참여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자치와 협치라고 하는 이두 가지 키워드를 퍼실리테이터 촉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하고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게좀 무겁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하셔야 될 저는 중요한 숙제 중에 아마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획 과정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방향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 것, 이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촉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경우는 촉진자가 아무 생각 없이 촉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촉진자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면 그건 이미 촉진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의 방향과 방법의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획해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그곳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무언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변화도 만들어가는 것. 이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촉진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게 아무튼 방향에 대한 구상, 고민, 그리고 방법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이 될수 있어요. 이걸 애니메이션을 넣어놨더니 어이구 어이구 네. 괜히 넣습니다. 자, 어떤 영역까지 할수 있을까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는 저는 퍼실리테이터는 사실은 움직임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변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시민사회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분야를 중심으로 아마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과정에서 제도의 변화나 법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들을 그동안에 해왔어요. 근데 이게 그 실질적 변화를 끌고 온 것은 아닙니다. 법 제도라고 하는 것은 틀과 내용을 만드는 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 움직임의 핵심적인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나 분권이나 이것을 운영하는 협치의 방식인데요.
이 자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치는 교육자치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지방자치, 단체자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자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까? 그 안에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상상해 보면 학교와 연결해서 우리 예를 들자면 학교와 연결해서 시민을 양성하고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리고 학교가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와 분리돼 가지고 학교장이 마음대로 하거나 교육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건 얼마나 중요할까? 이건 사실은 퍼실리테이터의 저는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주민자치 영역입니다. 이 주민자치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정시키지 말고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역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요. 또 마을에서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론장과 내용을 어떻게 형성하고 만들까라고 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의 협치 체계를 이루어서 지방자치 체계는 견제도 하고, 그리고 이쪽이 마음대로 나가지 않도록 이런 그룹들이 함께 견제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 기반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을 운동 진영, 사회적 경제 영역, 주민자치 영역, 시민교육 영역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기반 사회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의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대부분 다 주장합니다.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는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커뮤니티 기반 사회가 뭘까? 100명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도 나오고요. 서로 더불어 함께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요. 구체적으로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100이면 100의 색깔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각각의 생각과 내용들을 드러내게 하는 게 촉진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있겠죠.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토론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한 커뮤니티 기반 사회를 모두가 똑같이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대개 경우는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 가야 될 정도는 함께 이해하고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 기반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우나 핫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내고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공론장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00인 원탁 토론도 하고 또 동네에서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논의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퍼실리테이터 과정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다. 그것은 토대를 구축하는 거기도 하고요. 사회를 연결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고 이걸 정리해보고 단순히 이게 아니라 사회를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고 연결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 커뮤니티 기반 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이지만 조금씩 진일보해가는 과정을 함께 하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가 됩니다. 개인 하나가 막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잘해서 뭐 커뮤니티 기반 사회를 혼자서 막 죽치고 장구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학습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연결돼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해야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끼리 어떻게 연결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연결이 안 되면 저는 시흥시민 50만은 굉장히 크고요. 시흥시민 1,000명 정도가 커뮤니티 기반 사회를 위해서 연결이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이 연결 지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500인 원탁토론 한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없던 게 갑자기 막 생기고 이렇진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촉진자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연결의 사고, 그리고
토대를 만들려고 한 노력. 그 안에는 핵심적인 사고 중에 하나는 동료 시민으로 대우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을 가리지 않는 것, 가르거나 구분짓지 않고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고 동료 시민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관점적으로 보면 동네 안에 국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어떤 책에도 있어요. 모 구청장이 자기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만든 책의 제목도 동네 안에 국가가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199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단어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랬어요. 부천 YMCA라고 하는 곳에서 담배 자판기 추방 운동을 했습니다. 이 담배 자판기 추방 운동을 언제 했냐면 1991년도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시민들끼리 아, 이게 동네 안에 담배 자판기 여러분 있는 거 기억나세요? 예. 동네 자판기가 있다는 거는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처음 마셨어요? 담배에 관심 없는 분은 모르실 거고, 담배를 좀 피워보신 분은 밤중에 나가서 담배가 없을 때이 자판기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이게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문제의식이 없는 분도 있지만 청소년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돈만 있으면 담배를 그냥 뽑아서 아무 데서나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과 단체가 만약에 있었어요. 여기가 한 8개월 동안 조사 작업을 합니다. 실태조사, 사례조사 등 하고요. 그리고 시의회 청원운동 같은 걸 시작해요. 8개월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1992년도에 제정합니다. 이 사례는 사실은 지방자치 사례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 초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은 청원운동 같은 게 굉장히 여러 곳에서 시흥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죠. 여러 곳에서 많이 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해보니까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담배 자판기를 철수를 안 해요. 왜 그럴까를 봤더니 법적으로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담배 사업법 시행 규칙 같은 게 내무부령으로 있었고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는데 규정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1992년도에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와 하고 서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했다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쓸데없는 짓 했구나. 애써서 만들었는데 이게 아무 효과가 없네? 라고 고민해서 사실은 다시 재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찰청, 의사회, 변호사회 쫓아다니면서 일법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 담배 사업법 시행 규칙과 지방자치법이 충돌하는 문제들을 정리를 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1994년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요.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라고 한 슬로건을 만든 이유는 뭐였냐면요. 결과적으로 지역의 문제, 현장의 문제가 결국은 국가의 법 체계까지도 변화를 할수 있다. 그 국가의 법 체계를 평상시에 문제의식이 없을 때는 내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직접 문제의식을 느끼고 무언가를 해보니까 충돌하는 지점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네 안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체계의 문제들을 극복해내고 만들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근데 숨은 뜻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숨은 뜻이 있냐면요. 표면상으로 놓고 보면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담배 자판기, 아, 우리 청소년들 키우는 입장에서 이거 필요해? 이거 없애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집단적인 운동을 일으켰다면 숨은 뜻은 어떤 게 있냐면요. 참여와 역량 강화라고 하는 기본 토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부천 YMCA에서 그 당시에 아기 스포츠단이라고 하는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는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이제 학부모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자모들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모임을 한 100명 정도를 조직해 가지고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깨어있는 시민 의식, 참여하는 시민 조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1년 동안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역량 강화를 기본으로 했고요.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1994년까지 대략 한 3, 4년의 기간 동안을 쭉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는 잘 보면은 시민운동가도 있어요. 이것을 촉진했던 촉진자로서는 시민운동가 같은 촉진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도 1990년도 초반으로 놓고 보면, 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조직되어야 돼. 라고 하는 의식화와 조직화라고 하는 운동권에서 쓰는 용어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변화를 상상하면서 진행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단체의 장 정도가 뭐 시의회 의장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성장한 시민들, 회원들과 함께 이것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갖고 있는 함의가 일반 운동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지금은 2018년도를 넘어서서 이런 구상이 필요합니다. 사회운동가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완열 총장님 같은 분도 중요하고요. 지금도 단체 활동가들, 단체에서 무언가 단체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쭉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민운동가가 깃발 들고 다니면서 나를 따르라는 시대가 아닙니다. 촉진의 과정은 전혀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소수의 일부가 따를 수는 있어요. 저는 지속성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끼리의 잔치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시민이 주체가 되고 그것을 촉진하는 운동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과거의 의식화와 조직화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요. 퍼실리테이터의 과정이 굉장히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퍼실리테이터로서 사실은 모여있는 사람들과 공론의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생각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고정화되어 있는 생각, 원래 그래 라고 했던 기본적 생각, 사고, 아, 이게, 아, 원래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지점까지 약간의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의식화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골방에 앉아가지고 학습지 놓고 또 사상서 놓고 막 여러 가지 투쟁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고정화되어 있는 생각 체계에, 아, 내가 고정화되어 있구나, 우리가 고정화되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정화되어 있다라고 인지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계속 머물게 되어 있어요. 토론과 합의 과정이 된, 토론을 통해서 합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로서 기획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의식화의 과정. 근데 과거 방식의 의식화가 아니라 다른 과정. 고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은 조직화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건 연대라고 하는 거죠.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결돼야 된다, 우리가. 혼자로서가 아니라 연결되어서 함께 공동의 무언가를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는 과정. 근데 이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정리돼야 된다. 한번 모임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공론회장 한번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툴과 내용을 기획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처럼 번진 것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그 사실은 조금 새로운 패턴과 방법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미국에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쓰는 방법들은 주로 누가 개발을 한줄 아세요? 사회운동가들이 개발한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대개 경우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개발합니다. 구글이나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이런 일종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할 만한 곳에서 사실은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방법들, 토론의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개발시켜요. 왜 개발하냐면 그쪽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창의적인 발상과 생각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토론과 논의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행의 단계를 만들어 가는데 효율적인 방식은 어떻게 갈수 있을까? 이것을 사회 운동가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기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경영의 관점에서도 똑같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툴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이 이제 그 커뮤니티라고 카운티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일정 정도의 영역 체계들이 있습니다. 지방정부 체계 안에서도 교회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뭐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여기에서 작동하는 툴이 뭐냐면 타운홀 미팅 같은 방식입니다.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 논의 과정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2년 넘도록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간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원탁회의 한방 해가지고 시민 의견을 들었어요, 이걸 정리했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기획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건 어떻게 가능할까? 원탁회의 한 번을 기획하는 것은 몇 명이 모여가지고 원탁회의 방식을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막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수 있는 툴과 내용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변화에는 최근에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붙어 있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건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입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요. 여하튼 2018년도인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회운동의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면서 진행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방향과 방법에 대한 두 가지를 늘 이제 머릿속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의 과정에서 함께 토론해 보셔야 될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는 어떤 변화를 꿈꾸는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생각하는가? 그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리되어 있으면 실제로 기획을 상당 부분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기획이 뿌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아마 1박 2일 하시면서 이 토론 논의를 많이 하시면서 정리 과정을 저는 밟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 퍼즐리 과정을 여러 가지 놀이로 풀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에서는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 생각과 내용들을 끌어내서 정리해보고 다른 사람 생각을 듣고 정리해가는 과정.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why와 how와 what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사실은 퍼실리테이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테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원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바깥의 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왜 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는 누가 끌어가는 거냐라고 할 때, 이분의 이야기는 대개 경우는 사람들의 생각의 체계가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무엇을 할까는 일상의 고민입니다. 점심 때뭐 먹지? 이런 생각 늘상 하시잖아요. 저녁에 뭐 하지? 휴일날 뭐 할까?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들 머릿속에 늘상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로 기본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어요. 일상은 무엇으로 돌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구체화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발전되면 이행의 단계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왜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내는 겁니다. 저는 Y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변화를 꿈꾸는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생각하는가? 그리고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할까?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결국은
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이런 비유를 썼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킹 목사님이 이제 민권 운동가이시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청중이 킹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구름처럼 몰려든다 그래요. 대중 연설을 그렇게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킹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러 구름처럼 몰려올까?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킹 목사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킹 목사는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한 책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함께 같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꿈이 있습니다. 같은 교실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함께 수업받으며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꿈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해석은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가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킹 목사를 닮고 싶다. 나도 꿈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나도 꿈이 있다라는 생각이 갖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민을 구상하고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그 가치를 품을 때 가치는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구체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기획하고 반복하는 과정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자치와 협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간다. 이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약간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고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역량 강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개인의 역량 강화 쪽에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건 시민으로서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투여해서 뭔가 활동과 내용들, 교육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은 뭐 지금이 아니라 과거부터 정리된 방식은 개인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고민과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마을 활동을 쭉 하면서 갖고 있는 2%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들끼리는 너무 좋아요. 예.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뭔가 우리들끼리 학습 공동체도 만들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우리들끼리의 공동체로 그냥 사그라드는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는 소수로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끼리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퍼실리테이터의 과정에 의해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사실은 숙제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만든다. 기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기획해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주민들끼리 같이 책 한 권을 놓고 같이 토론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볼까? 뭐 내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사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듣는 장을 만들어 볼까? 뭐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는 뜻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통해서 함께 서로 성장하는 역량 강화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서로 연결돼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고 이 사회적 관계망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형성되고 만들어질 때 결국은 저는 일상의 민주주의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는 사회구조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이게 굉장히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게 언제 될까라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런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만들어낼 때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후손들 또 내가 이 사회구조 안에서 일정 정도 함께 서로 성장하는 사회, 구조 안에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 그런 부분들을 형성하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먼 이야기입니다. 먼 이야기인데요. 기획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멀리 보는 게 필요해요. 멀리 보는 게 없으면 대개 경우는 굉장히 기획의 과정에서 협소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멀리 보고 있는 그 멀리 본다라고 하는 게 뭔지, 나는 뭘 보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 가는 과정, 그걸 구체화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대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통해서 실제 그 기획 안에 담아야 될 요소들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원탁회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원탁회의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딱 뽑는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세 번의 원탁회의를 했었죠. 참여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원탁회의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진행자도 있고 테이블 진행자도 있었고 참여자들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참여. 참여는 어떻게 되죠? 마음이 열려야 된다. 마음이 열리기 위한 프로세스가 작동을 하겠죠. 뭐 이렇게 마음 나눔 시간도 갖고 서로 게임도 하고,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 열어가는 과정도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내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단지 말로 꺼내게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했었습니까? 지금 퍼즐리 과정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각화입니다. 눈으로 보고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종이를 갖다 놓고 저걸 왜 자꾸 써야 될까? 그리고 왜 그걸 우리가 막 전지 놓고 뭐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지? 그냥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사회자 한 명이 정리하면 될 텐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퍼실리테이터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귀를 믿으면 안 돼요. 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안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귀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귀 경청은 굉장한 훈련입니다. 평생을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듣는 것,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큰 훈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본 전제로 가지고 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사람이고요.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말만 쏙쏙 듣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으니 다까지 안 들어요. 그 중에 중요한 핵심적 키워드만 듣고, 아, 너도 그렇구나라고 지레짐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 그거 아니었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조금만 한 발만 더 들어가면. 그래서 사실은 귀를 의심해야 되고요. 퍼실리테이터 과정에서 귀도 중요하지만, 아까 시각화의 과정을 왜 하냐면 눈으로 보게 하는 과정이에요. 아, 우리가 결정한 게 이런 거였어? 아, 우리가 뽑은 세 가지 키워드가 이런 거였네? 이것을 말로 하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실의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기획 과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각화입니다. 어떻게 이 구조 안에서 시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결정한 바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기획 과정 안에서 좀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 가지를 해볼게요. 한 가지를 해보실 텐데, 이 숫자가 조금 가만 있어봐. 네. 죄송하지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할 텐데요. 1, 2, 3, 4로 할게요. 여기 선생님부터 1, 2, 3, 4 이렇게 외치면. 1. 1, 예, 1, 2, 3, 4번, 1, 2, 3, 4, 뒤에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번 모여 보실까요? 비상 착륙 게임이에요. 상황 1. 당신이 탄 전세 비행기가 폭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대 사막에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이 사막은 평화로운
국가의 영토에 속합니다. 다섯 명의 승무원들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당신은 당신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70km 정도를 사막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걸어서 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다섯 분이 예, 팀워크를 이루셔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대신에 비상 물품이 있어요. 예, 비행기에 있는 비상 물품은 1번부터 16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의 비상 물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토론 논의를 하셔서 1번부터 16번까지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황 2. 지금은 새벽 6시, 해는 막 떴고 폭풍도 지나갔다. 아직은 매우 추운 날씨이다. 당신의 생존은 당신이 걸어서 그곳에 도달하는 데 달렸다. 당신은 그곳까지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만을 가지고 갈수 있다. 그래서 상황 3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부터 16번까지 여기 물품 중에서 1번이 구급 약품 한 상자, 뭐 예를 들자면 2번은 사냥총 한 정과 50발의 탄약, 3번은 알코올 버너 하나와 2리터의 연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가지의 품목이 있어요. 이것을 토론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눈이 아니라 제가 아까 촉진자가 어떤 건지 계속 구구절절 말씀드렸죠. 촉진자의 눈으로 또 촉진자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다섯 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한 명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한 분이 뭐, 야, 내가 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사막 가봤어. 가봤는데 뭐 이거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개인의 경험이나 나이나 뭐 학식이나 지위나 이런 게 아니라 다섯 명이 정말 골고루 토론 논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하시는데요. 그 결정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토론 논의 과정을 기획하셨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결정의 과정은 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4분 정도 됐는데요. 대략 한 25분까지 화장실 가실 분은 중간에 가셨다 오시고요. 예, 먼저 이거 보고 막 먼저 순서 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토론하면 될까 이것을 먼저 한번 정해 보세요. 필요한 건 여기 다 있어요. 매직도 있고 종이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까 시각화 과정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서로 이것을 정리하는데 정리의 기준은 뭘까? 뭐 예를 들자면 토론의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돌아가면서 할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나씩 정해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토론 논의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아까 기획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퍼실리테이터의 눈으로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로의 생각으로 만약 이걸 진행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 핵심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거는 이제 아마 이 모둠 정도가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황 인식.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걸 우리가 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했겠죠. 여러 가지를.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사고를 조금 더 정리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획의 과정은 아주 통상적인 기획의 과정은 사전에 이제 시작의 단계가 있을 거고 전개의 단계가 있고 마무리의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획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 작게 써놓긴 했는데요. 한정 없이 할수 없다는 게첫 번째입니다. 예.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예. 한정 없이 할수 있으면 그냥 놓고 계속해서 토론 논의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대개 경우는 이런 공론회장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학교 수업은 뭐 40분, 50분이라고 하는 기본적 시간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 사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뭘까? 이것을 하는. 예. 이것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늘상 고민이 드는, 뭐 저도 고민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기획을 할 때마다 고민이 드는 건데요. Why와 How와 What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What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각자 생각을 뭐가 중요한지 이야기해 할수 있어요. 먼저 돌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각자 생각을 해볼까, 이야기해볼까? 근데 그거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퍼실리테이터의 시각으로 왓을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왓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한 인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정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1부터 16번까지의 순서를 정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퍼실리테이터로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가는 게 필요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없이 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기획의 단계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구상과 고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더 시간 한 1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15분 정도 시간 안에 그것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5분 정도 시간 안에 Why와 How와 What을 생각하시고요. 내가 이것을 만약에 주민들과 함께 진행을 한다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되게 쉽게 하나의 이런 걸 가지고 던져놓고 주민들끼리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위한 공론장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 이게 아니고 지역의 현안 과제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각자 입장이 다른 현안 과제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자 생각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쭉 돌아가면서 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공론장을 기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문적인 뭐 예를 들어서 스킬이나 뭐 고민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툴에서 스크린을 한번 쭉 해보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집단으로 퍼실리테이터가 있고 지금은 다섯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이 한 20분 정도 앉아서 이걸 해요. 20명이 동시에. 그러면 의견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정리될 수 있을까요? 네. 공론장이 사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리된 게딱 이렇게 ABC를 딱 정리해가지고 이게 정리된 데 툴대로만 딱 진행하면 아웃풋이 확확 나오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사실은 공론장의 형식과 내용이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조금 더 깨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옳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의 주장도 조금 더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것을 굉장히 원론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 서로 납득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시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정리하는 것 중에 되게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표예요. 다수결입니다. 가장 많이 이것을 한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면에는 그게 대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걸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미 사회 구조는 다수결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다수결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다수결 체계를 따라라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한열 총장님처럼 저녁에 돌아가서 내가 그게 아닌데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계속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조금 더 이렇게 이 과정을 약간 입체적으로 상상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면적인 게 아니고 입체적인 상황입니다.
입체적인 상황에서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다섯 명이 만약에 퍼실들이세요. 예, 어떤 마을의 공론장을 여시는 퍼실이세요. 그러면 다섯 명이서 토론 논의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입체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이거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풀어나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할 때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오늘은 이것까지만 할게요. 한 10분, 15분 동안 여러분들끼리 한번 논의해 보셔야 되는 거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이걸 한번 조금 정해 보세요. 예. 어떤 요소, 그 단계는 어떻게 나가는 게 필요할까? 어떤 납득의 과정이 필요할까? 이런 걸 한번 논의해 보셔서 할수 있는 만큼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시간 드려 볼게요. 한번 더 토론해 보십시오. 사실 이걸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시라는 뜻에서 한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사실 정답이 아니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으로 조금 더 던져보겠습니다. 대개 경우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황에 대한 서로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성원들이. 예, 그런 비슷한 목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았어요.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토론 논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볼것 중에 하나가 퍼실리테이션의 진짜 목표가 뭘까요? 이것도 아마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How와 Why와 How와 What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퍼실리테이션의 목표가 결과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지역에서 공론의 장을 통해서 토론 논의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의 목표는 결과나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표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역에 소각장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요즘에 뭐 소각장 쉽게 만들 수 없죠. 만약에 만들어지면 주민들 반대 의견이 일어날 거고 또 반대쪽에서는 님비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토론 논의가 막 서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공론의 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근데 그런 공론의 장의 결과치의 목표는 이게 아무튼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납득의 과정을 갖거나 아니면 반대해서 다른 데로 정리하거나 그런 결과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퍼실리테이션은 왓에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일상의 퍼실리테이션, 아까 일상의 민주주의 체계는 사실은 문제 해결이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우의 과정을 겪어서 토론 논의의 과정을 다양한 하우의 과정을 겪어서 와이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건데요. 와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와이는 동기부여입니다. 우리가 함께 토론할 수 있어라고 하는 신뢰의 동기부여예요. 우리가 토론 논의 과정을 겪어서 어렵긴 하지만 서로 납득의 과정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일단 민주주의의 힘 이걸 좀더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적 절차적 힘 그리고 자치적으로 참여했을 때 서로 간에 목소리를 내고 토론 논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공공의 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향할 수 있어 실제는 안 되는 게 많지만 지향할 수 있어라고 하는 최소한의 믿음의 체계를 갖게 하는 것 다음번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그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는 것 그래서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조금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사실은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퍼실리테이션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리하고 누가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하고 그런 과정들을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고요. 시각화의 과정도 뭐냐면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아 일단 납득하는 거죠. 아 저렇게 다수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좀 다른 의견이지만 그래서 일단 뭐 저렇게 진행하는 거는 내가 알겠어 정도까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왓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기부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여의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배제되지 않는 참여의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빅마우스를 어떻게 제거하죠? 너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예전에 그래서 저 빅마우스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저희 조직 내에 있었어요. 그 논의를 하면 한번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마이크는 안 잡죠. 마이크가 권력이잖아요.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상대방들이 이제 납득이 되거나 막 이해가 되면 좋은데 다 이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 논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한 명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나머지는 방관자가 돼버리는 방식이 됩니다. 누구도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냐? 그 사람이 제거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또 다른 빅마우스가 등장을 해요. 그분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그래서 빅마우스라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정리하는 순간에 이건 약간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결정 과정을 반드시 겪어요. 규칙을 빡세게 정하죠. 그러니까 규칙을 근데 재밌게 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전에 500원 토론 같은 걸 했습니다. 실제로. 500원 토론을 어떻게 했냐면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손에 쥐고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 10명 정도가 회의에 참여했는데요. 처음에 이거 하자고 하니까 에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뭔 이런 토론을. 근데 토론의 논의 과정에서 제안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니 그래도 우리가 회의에 참여했으면 한 번씩은 자기 이야기는 이야기 꺼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 뭐 자기 각자 이야기는 한 번씩은 다 해야지.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쥐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자기가 발언을 하게 되면 500원짜리 하나를 던져요. 예. 네. 가운데다 딱 던져요. 바구니가 있어가지고. 이걸 딱 던져서 막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듣고 상대방이 반대 의견이 있거나 그 제안을 조금 더,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에 발언을 하게 되면 또 500원을 던져요. 그렇게 되면 10명이 한 번씩 던지게 되면 10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나머지 한 개를 어떻게 할 거냐? 네, 나머지 한 개를 토론을 했어요. 나머지 한 개,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500원짜리가 없어질 때 우리의 토론은 끝납니다. 이게 결정입니다. 회의의 결정이고요. 회의 규칙의 결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막 억지로 돌아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도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크든 적든지 간에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거첫 번째는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무조건 던져야, 자기 던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줄수 있다.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처음에 이 토론을 시작했을 때요, 이 방식을 했을 때 무려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던지는데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요. 저희는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대충 딱 던지고. 근데 이거 붙잡고 던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붙잡고 치고 한 시간이 지나고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 슬슬 짜증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예. 하나를 던졌는데 심사숙고해요. 계속. 근데 그 회의의 규칙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정한 규칙은 두 개의 동전을 다 던졌을 때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걸 정하고 하나는 자기가 무조건 던져야 되고 하나는 필요하면 자기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딱이두 가지를 정하고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토론이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1시간 40분이 끝난 다음에 이런 패턴의 방식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 토론이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는 괜찮았다. 내 얘기를 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발언을 쉽게 할수 없는 겁니다. 예, 그두 번의 발언이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한 명이 발언할 때 어떤 사람은 던졌을 때한 10분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막 이야기를 구구절절 구구절절 끝날 때까지 그걸 다 들어줘야 돼요, 또.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밟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재밌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500원을 다 던지면 한 사람이 1,000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10명이면 10,000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500원짜리 나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조금 큰 10,000원 큰 돈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좋은 의견, 우리가 모두가 생각했을 때 아, 이 사람의 의견이 가장 좋았고 토론 과정에서 제일 좋았다라는 사람에게 이 돈은 몰아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촉진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1시간 40분의 토론이 한 40분, 30분 정도의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빅마우스가 발언해봐야 두 번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압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한테 동전을 안 줘요.
당연히 안 주겠죠. 어떤 사람은 동전을 서너 개를 독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동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너 듣고 싶으니까 당신이 더 이야기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퍼실리테이션의 목표가 무엇일까를 놓고 봤을 때 때에 따라서는 퍼실리테이션의 과정이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 툴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규칙도 빡세게 정해야 되고요. 원칙도 정하고 엊그저께 통일 관련해서 원탁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화통일 시대 이게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한 80명 정도를 모아서 진보, 보수, 중도, 나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예, 50명은 시민들 중에서 자기가 진보 성향,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 협약이라고 하는 걸 하자라고 해서 4개, 4개 권역이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그때 이제 중부권은 서울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80명이 딱 모여졌어요. 퍼실리테이터가 한명 앉아 있고 10명이 앉았어요. 테이블 하나에. 퍼실리테이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보수, 중도, 진보가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그 누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도인지 처음에 몰라요. 그딱 앉아 있는데 말을 조금 이제 눈치를 서로 봐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자유 토론이 안 됐어요. 퍼실리테이션을 얼마나 강압적으로 했냐면요. 퍼실리테이터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 선생님들 오른쪽으로 돌까요? 왼쪽으로 돌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오른쪽으로 돌죠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예, 북한에 대해서 제1의 주제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쭉 돌아서 이야기하시는데요. 한 명당 3분 이상 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토론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아, 그게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10명이 돌잖아요.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0시 반에 기념식 하고요. 뭐 11시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6시에 끝났어요. 제가 근래 한 10년 동안 참여한 퍼실리테이션 과정 중에 가장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황을 미리 재단을 하죠. 아, 보수, 진보, 중도가 모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판을 엎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막 갑자기 막 이게 뭐야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게 여러 가지를 작동할 걸 생각하고 빅마우스도 있을 거야. 또 한쪽에서 너무 편향되게 생각할 거야. 이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규칙을 굉장히 빡세게 정한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할 것도 아니고 1주제, 2주제, 3주제를 가지고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 이렇게 돌고 자, 선생님 수 다시 한번 돌겠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이야기를 계속 돌리는 방식으로 6시간 동안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론은 없어요. 사실 결론은 없었는데 예, 우려했던 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된다. 보수 쪽에서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저기 김정은이 저 나쁜 놈 저기 저 침투해가지고 저기 죽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힘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수 쪽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양 체제 그게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이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 방식은 양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왕래하고 두개 체제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를 들자면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켜서 이후에 한참 후에 통일이 돼도 이후에 좀 해봅시다.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상관없이 대략적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갈수 있었겠죠. 예를 들자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까? 기획 과정에서 상황을 인식해야 기획이 됩니다. 상황을 인식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누굴까?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어떤 주제일까? 어떤 내용으로 가져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을 기본적으로 기획자는 인식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것을 얹혀내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회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규칙과 내용을 빡세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자유롭게 갈수 있는 체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식은 과거에 다 써봤어요. 다수결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다수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다른 방식에 대한 경험은 없어요. 근데 이 경험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과정을 기획하는 사람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새로운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 아, 이렇게 하면 재미있어 보겠네? 한번 토론할 만하겠네? 하는 규칙과 방법들을 자유자재로 한번 생각해보고 만들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퍼실리테이션의 과정을 통해서 아,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서로 인지하고 만들어가는 게 아주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능하면 결과치를 도출해내면 아, 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에 대해서 약간 분명하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퍼실리테이터 촉진자가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 사회자가 만능이 아닙니다. 모든 걸다 조절하거나 조율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토론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어거지로 정리할 뭐 그런 상황이면 필요하면 해야 되긴 하겠으나 그런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정할까? 우리의 목표는 뭘까? 근데 기본은 이런 기본을 세우셔야 돼요. 동기부여를 하는 기본.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기본 과정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 목표 지점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 포지셔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와 어떤 내용으로 이 흐름과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퍼실리테이션을 가장 약하게 잡는 게 최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 공론회장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공론회장도 그렇고요. 현재까지는 퍼실리테이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개입되면 아까 이야기대로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게 그냥 정리는 돼버렸는데 나중에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역할이 필요할까? 그리고 프로세스, 방법에 대해서는 툴을 어떻게 만들고 형성할까? 이것을 목표와 역할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고민을 하시고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이제 공론장을 형성하는 기획 과정입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보통 수업 선생님 계시니까 수업하실 때 도입부가 있고 교환 쓰실 때 되게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전개를 하고 결말을 짓고 5단계를 하기도 하고 3단계를 하기도 하고 되게 그런데요. 대개 경우는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흐름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흐름에 따라서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가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머릿속에는 있지만 사실은 이건 융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융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인 거 하나만 뽑아내셔도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목표가 이거야. 라고 하는 게 분명한 게 최선입니다. 목표의 과정을 잘 정리해내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역할과 방법의 툴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힘의 비중을 상당히 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과정에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세울까라고 하는 구상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걸 할게요. 다음 시간은 OST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론장을 형성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을 갖고 왔을 때이 생각들을 이 생각들에 맞게 여러 가지 공론장을 어떻게 형성하고 만들 수 있을까의 방법 중에 하나가 OST입니다. 지난 시간에 월드카페를 해보셨죠? 예, 월드카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카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자유롭게 토론 논의가 이야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 원칙이 있는 거고요. 그 돌아다니면서 다른 곳들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 의견을 돌아다니면서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해내는 좋은 툴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쓰긴 써야 되는데요. 결국은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은 상황과 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론장을 만드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론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과 주제. 오늘 제가 그냥 쉽게 드린 거는 상황이 이거죠. 사막에 비행기가 추락한 게 상황입니다. 주제는 이 16가지를 정리하는 게 주제가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OST 방식으로 정리할 것 중에 하나는 상황과 주제를 각자 하나씩 좀 생각해 오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상황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과 함께 공론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상황을 한번 이렇게 적어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주제를 한번 가지고 토론해 보고 싶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뭐 주민자치위원회와 뭘 해보고 싶다. 그러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스크린을 해보시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론장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명한 명이 가지고 온 상황과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양한 공론장을 현장에서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네. 네. 자, 되셨나요? 죄송합니다. 20분이다. 더 초과해서 밤늦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